단차를 늘리려고 잘라내는 과정 중에 이 부러져 버리는 바람에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부러져도 충분히 수습은 가능할 것 같아서 수습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물방울 모양의 캐노피였으면 조금 어려운 과정이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 프레임 안에 창이 있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할 거라 보고 일단은 제일 먼저 단차가 문제여서 잘랐기 때문에 단차부터 없애기 위해서 풀라판을 잘라서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끼워줘서 단차를 늘려줬습니다. 단차가 없이 저기 이제 크기 자체를 늘려줬습니다. 그래서 피팅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잘 맞고요. 이제 저렇게 됐는데 문제는 크랙이 갔거나 깨지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을 잘라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유리창에 크랙이 가거나 이렇게 금이 가버린 거죠. 그래서 그 유리창을 잘라내고 나중에 투명 플라판을 이용해서 다시 유리창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프레임 부분만 남겨놓고 깨진 부분들은 크랙이 간 부분들은 핀 바이스로 구멍을 내고 줄로 갈아서 창틀은 남겨두고 창문을 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여러 번 구멍을 내고 또 구멍을 점점 키워서 또 어느 정도 잘라내고 난 이후에 줄을 이용해서 창틀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잘 다듬어 줍니다. 총 4개 정도 작업을 해야 됐고요. 그 4개의 유리창을 나중에 또 새로 넣어주면 되는데 저 부분은 뭐 투명 불라판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잘 접착하면 무리 없이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작업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4군데를 다 뚫어주고 창을 내어놨고요. 저 상태에서 또 이제 전체 윤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퍼티를 발라놓고 잘 건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퍼티를 잘 갈아내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유리창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.